안녕하세요. 사람냥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입장료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다람냥의 실험실 컨셉! 저는 이 실험실의 연구소장 다람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것은요. 패딩 안에 두 글자! 핫팩! 이 핫팩 속의 가루를 슬라임에 섞으면 어떻게 될지 바로 찌끼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먼저 실험하기에 앞서서 이거는 절대로 우리 소리들 따라하지 말고 오늘 영상 보는 걸로 만족했으면 좋겠어. 위험하니까 언니도 오늘은 장갑을 끼고 할게. 오, 미니 핫팩! 언니는 핫팩 이렇게 좀 작은 사이즈가 좋더라고. 주머니에 쏙 들어가고 이렇게 작아도 이렇게 아주 효과가 좋더라고. 살짝 한번 흔들어서 넣어볼게. 아 쉐기! 아 쉐기! 쉐기 쉐기 쉐기! 야! 이것을 여기를 자른 다음에 오! 근데 사실 이 안에는 언니도 처음 봐. 약간 오레오 쿠키 부숴놓은 것 같기도 하고 석탄가루 같은? 요게 들어있네? 신기하다. 이 안에 나 처음 봤네. 한번 부어볼게. 좀 긴장된다. 야, 작은 건데 양이 제법 많네. 이거를 손으로 막 만져도 괜찮을지 모르겠어. 까맣다. 스마일. 섞어봅시다. 녹을까? 왠지 녹을 것 같은 느낌인데 아주 기추가 주무기가 됩니다요. 무슨 말이야. 근데 슬라임이 막 녹거나 좀 더 댕댕해지거나 그런 뭐 느낌적인 변화는 없는 것 같아. 섞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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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키 쉐키 트위스트 추면서 사실 나는 이게 슬라임에 들어가도 이렇게 막 만지다 보면 따뜻해질 줄 알았거든? 근데 온도적인 변화도 전혀 없다. 플레잉을 하다 보면 얘가 따뜻해질까? 얘 좀 댕댕해진다. 좀 뻑뻑해져 조금씩. 플레잉을 하면 할수록 뻑뻑해진다. 오! 손에 힘 들어가. 와우, 고무 밴드가 되어가는데 점점.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이게 무슨 성분이지? 원 재료명 활성탄. 하나를 더 넣어볼게. 넣어보자. 오, 이게 지금 따뜻해가지고 슬라임이 좀 녹지 않을까? 와, 엄청 뻑뻑해졌다. 이거 근데 잠깐만 이거 너무 아보카도 아니야? 완전 아보카도의 그것인데? 안녕하세요, 아보카도군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아보카도 탕진잼 영상 아직 못 본 토리들은 여기 위에 있죠? 요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야! 너무 뻑뻑해. 도와줘요, 글리세린! 글리세린을 조금만 넣어볼까요? 또 왜 슬라임 국숫가락이 또 만들어지는 거지? 왜 이러는 거지 또? 뭐야, 왜? 글리세린 넣었는데 안 풀어지는 거야. 아니 진짜 신기한 게 보통 이렇게 글리세린을 크게 두 스푼을 넣으면 이 정도 양의 슬라임 같은 경우는 흐물흐물 풀어져야 정상인데 얘는 그대로인데? 아까 그 느낌 그대로? 엄청 끈적끈적하고 막 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중간에 나긴 했었는데 금방 뭔가 얘가 막 호로로로로 그 글리세린을 다 흡수를 해서 이렇게 다시 댕댕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거 아까 그대로야. 그 느낌 그대로. 아주 초심을 잃지 않는구만 이 녀석. 깜장이다. 깜장이. 아니 나는 사실은 이게 슬라임에 들어가면 좀 더 그 슬라임이 따뜻따뜻해질 줄 알았거든? 근데 전혀 그렇게 따뜻해지지 않고 심지어 아까 두 번째 넣은 거는 많이 뜨겁게 해가지고 넣었었거든. 그냥 차가운 슬라임 그대로야. 뭐 따뜻해지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 아쉽다. 이게 따뜻해지면 여기다 넣어가지고 따뜻한 슬라임 버블리를 만들고 싶었는데. 야! 그렇지, 이렇게 따뜻해지면 딱 여기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지면서 놀면 얼마나 좋아. 하지만 전혀 온도의 변화는 없었다는 거. 나와라! 네, 오늘 실험의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핫팩 가루를 슬라임에 넣으면 1. 슬라임이 댕댕해진다. 2. 슬라임이 따뜻해지진 않는다. 3. 아보카도 슬라임이 탄생한다. 야! 이상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댓글 픽! 보름달링! 언니가 학교 다닐 때 진짜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좀 시험을 잘 치는 편이었거든. 조만간 언니가 기회가 있으면 비법 전수를 한번 해줄게.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 안 한 토리들은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람 설정까지. 다음에 또 놀러와. 안녕.